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의 주제는 바로 뉴요커들의 패션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밀라노나 채널과의 콜라보로 이탈리 남자들은 왜 옷을 잘 입나? 실제로 옷을 잘 입나?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많은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탈리아와 더불어서 패션 워너비 도시 중에 하나인 뉴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연예인이 맨하탄에서 어떤 특정한 옷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 뉴요커 룩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과연 그 뉴요커 룩의 정체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뉴욕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디자이너 선생님을 모시고 이 뉴요커 패션이 과연 뭔지 직접 들어볼 예정입니다. 유라양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게 직접 디자인하신 네, 옷들이죠? 네, 유나양 컬렉션 소개됐던 룩들입니다. 얼마 전에 할스턴이라고 하는 디자이너의 일대기를 그린 그 넷플릭스 드라마가 나왔더라고요. 저보다 아래 세대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이름들 많이 나오거든요. 뭐 빌 블레스라든지 앤 클라인이라든지 할스턴은 저도 못 들어본 이름이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어떤 뉴욕 쿠투르를 주도할 때 시대의 얘기를 갖다가 보고 아,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실제로 뉴욕 패션계에서 일하신 선생님의 얘기를 바로 들어봐야겠다 해서 찾아왔는데 할스턴 어떻게 보셨어요? 할스턴 생각보다 기대보다 훨씬 사실적으로 너무 잘 그려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패션계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런 부분을 이렇게까지 잘 그려낼 수 있구나 깜짝 놀랐는데 예를 들면 뭐 1970년대 뉴욕 패션 씬이 생기기 전까지는 파리 패션 위크에 나온 컬렉션들을 뉴욕 디자이너들이 카피를 해서 그걸 그대로 그냥 뉴욕 시장에 판매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970년대에 할스톤, 빌브라스, 오스카 드라렌타 그리고 랄프 로렌 이런 디자이너들이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뉴욕 패션이 붐이 일어난 시기였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처음에 그 할스턴이 제키 케네디의 그 필박스 모자를 디자인해서 유명한 모자 디자이너였다가 모자를 사람들이 안 쓰기 시작하니까 뭐 드레스를 만든다 그러는데 첫 컬렉션에 대해서 사람들이 발렌시아가 카피냐 혹평을 했죠. 그런 얘기가 이제 그런 데서 기인을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그게 또 재밌었던 부분이 필박스 모자를 할스톤이 데뷔 시즌으로 이제 시작해서 완전히 떴는데 또 역사적으로 샤넬도 사실은 모자 디자이너로 커리어를 시작했었거든요. 아, 또 그런 점도 재밌었고 또 할스톤이 모자 판매량이 주니까 버그도프 굿만이라는 굉장히 명품 백화점에 내가 미국 최초로 꾸트르 드레스를 만드는 샵을 열어보겠다 제의를 했더니 관계자분들이 좀 전에 랄프도 넥타이를 들고 와서 넥타이를 팔겠다고 하더라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이제 랄프 로렌. 그래서 미국 패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되게 재밌는 씬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할스턴에서 보다 보면 이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엘레노어라는 분이 나오거든요. 할스턴은 이제 디자인은 잘하고 있는데 거의 돈은 못 벌고 있는데 베르사유에서 빌 블레스 오스카 델라렌타, 뭐 스티븐 버로우스하고 파리 쪽에서는 뭐 지방시 입상로랑 뭐 해가지고 컴페티션을 벌이는데 출품해라. 그러니까 이제 할스턴이 우리는 이제 그 정도 돈이 없어서 출품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만약 출품 못하면은 너 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잡지 어떤 신문에도 내가 못 나오게 하겠다. 네. 근데 이 엘레노어라는 분이 뭐 한 분인데 그렇게 파워가 세요? 그래서 엘레노어는 원래 패션 홍보 일을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뉴욕 패션 씬에서 심볼릭한 분이에요. 그 이유가 뉴욕 패션은 항상 이제 바이어 프레스가 파리 패션위크를 보러 가서 그걸 그대로 사진을 찍어거나 그림을 그려와서 그대로 카피해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위치였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유럽에 더 이상 여행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패션위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 패션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아 그럼 뉴욕에 있는 디자이너들을 모아서 한 공간에 패션위크 같은 개념의 프레스위크를 만들자. 그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뉴욕 패션위크의 시작이라고 기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뉴욕 패션 위크에 말하자면은 정신적 창업자 같은 분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 눈 밖에 나면 이제 막강 파워를 가진 황금 인맥을 가진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미국 패션의 파격을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베르사유에 있는 굉장히 클래식한 어떤 궁전에서 다 같이 발레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이 미국식 뮤지컬을 딱 공연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리는. 그러면서 뭔가 엄청 캐주얼하고 새롭고 약간 다이나믹한 분위기로 미국 디자이너들이 나오는 장면이 프랑스 패션하고 뉴욕 패션을 되게 잘 대조했다고 좀 느꼈거든요. 네, 맞아요. 굉장히 잘 그려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파리 패션, 프랑스 패션은 패션이라는 것이 탄생한 게 프랑스 파리고 무고한 역사와 방인 정신, 장식성, 화려한 디테일을 자랑한다면 뉴욕 패션은 심플하고 실용적이고 또 이지하다, 쉽다. 미국 패션을 정의하는데 캘빈 클라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캘빈 클라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 했죠. Loose, easy, sexy. 편안하고 쉽고 섹시한 것. 그것이 미국의 패션이다. 그래서 저는 그 단어가 굉장히 미국 패션을 잘 표현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에 비해서 이제 유럽 패션에 관련된 영화를 제가 떠올리면 예를 들어서 팬텀 트레드 같은 영화를 그쵸? 보면 어떤 사람이 네. 아 요즘은 다 트렌디한 것만 찾는다 그러니까 네. 갑자기 뭐 집어던지면서 트렌드, 유행이라는 그 더러운 단어 내 앞에서 쓰지 말라고 나는 영원한 아름다움을 만드는 사람이지 네, 그렇죠. 유행을 만드는 사람 아니다. 그게 이제 딱 갈라지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 자체가 아름다움에 대한 독보적인 집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아름답다는 그 단어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엘레강스함에 대해서도 굉장히 리스펙트를 하는 반면 미국은 실용적이고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청바지? 예. 네, 청바지가 이제 미국에서 탄생한 아이템 중에 하나고요. 셔츠 드레스. 저도 뭐 약간 셔츠 드레스 비슷한 걸 입었는데 그게 이제 미국 패션을 아주 레프레젠트하는 소개하는 그런 룩들 중에 하나죠. 아까 잠깐 했던 얘기 중에 네. 그 뉴욕 패션 위크가 파리 패션 위크 앞으로 간 이유가 있다고. 아, 네. 네네네. 세계 4대 패션 위크가 뉴욕, 런던, 밀라노, 파리예요. 이제 순서가 2월하고 9월에 뉴욕 패션 위크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일주일을 하고 런던으로 가요. 런던 패션위크, 그 다음에 밀라노, 그래서 파리에서 끝나죠. 예. 근데 기존에는 원래 파리 패션위크랑 밀라노가 먼저였고 뉴욕이 마지막이었어요. 예. 근데 하도 이제 유럽 디자이너들이 뉴욕 디자이너들은 꼭 우리 거 보고 카피한다는 이제 비판을 너무 많이 들은 거죠. 파리 패션에서 네. 보고 와서 카피를 네. 해가지고 뉴욕 패션을 계속 네. 올린다. 네네. 네. 그래서 뉴욕 이제 디자이너들이 화가 난 거죠. 예. 아예 그냥 맨 앞으로 땡기자.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카피를 했다는 얘기를 못 하지 않을까? 아.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런 좀 아픈 역사. 맞아요. 흑역사죠. 어떻게 보면. 그럼 이제 그 당시 거기 할슨에 나온 디자이너들의 빌 블레스나 앤 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슈퍼마켓 가면은 3달러에 양말 5개 주는. 네,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옛날에 웅가로와 지방시랑 같이 경쟁을 런웨이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시대를 풍미하던 뉴욕 디자이너인데 그거를 이해하시려면 뉴욕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뉴욕이 사실은 세계 경제의 수도라고도 하고 모든 것이 굉장히 자본 위주고 이게 볼륨이 나와야 된다는 볼륨 비즈니스에 요즘엔 조금 덜해졌지만 70년대, 80년대 한참 뉴욕 경기가 붐을 일으킬 때는 그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줬던 것 같아요. 디자이너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빌 그라스 같은 경우는 이브닝 드레스로 굉장히 이름을 알렸던 빌 그라스가 네. 이브닝 드레스를 만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고급 브랜드였는데 이제 네. 라이센스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사실 라이센스 비즈니스가 패션에서 굉장히 이제 돈이 되기 때문에 예, 예. 비즈니스 파트너들이나 투자자들이 라이센스 계약을 조건으로 많이 걸죠. 투자를 할 때. 팔스톤도 제가 보면서 포인트가 그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어요. 입 상로랑이라든지 뭐 샤넬이라든지 이런 디자이너들은 아직도 하이엔드로 물론 그렇죠. 전처럼 뭐 공주들의 웨딩 드레스 네. 만드는 브랜드는 더 이상 아니지만 네, 네. 그래도 어쨌든 하이엔드 이미지라는 브랜드를 지키는 네. 거죠. 네. 근데 팔스톤도 원래 하이엔드였는데 같이 비즈니스 하는 분이 네. 자 이번엔 청바지에다 네 이름 좀 박자. 네. 그러니까 청바지 네. 못 박는다 그랬더니 너 5억 달러라는 금액 들어본 적 있냐. 근데 사실 이분이 처음에 하이엔드만 만들 때 되게 네. 힘들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뉴욕에서 하이엔드만 하면은 경제적으로 좀 힘든가요? 이제 힘들다기보다는 하이엔드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브랜드 인지도를 쌓을 수밖에 없는 분야이고 돈을 얼마를 버느냐에 이익을 맞춘다기보다는 의미 있는 상품을 생산해낸다는 거에 더 의미를 두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는 분들 보기에는 마진율이 맞지 않는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금융 자본의 투자가 뉴욕은 네.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네. 거기서 마진율을 높이다 보면 네, 어쩔 수 없이 결국 이제 끝에 가가지고 네, 3달러 네, 양말 네. 5개 이렇게 돼. 근데 또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왜 마다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 할스톤의 뉴욕 패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실제로 출연은 안 하지만 이렇게 뒤에 이렇게 배경처럼 깔려 있는 그 존재가 참 재밌었어요. 앤디 네. 워홀. 아, 앤디 워홀. 네. 예술은 보히미안 네. 아방가르드 이런 거였는데 앤디 워홀이 유명한 말 있잖아요. 돈을 버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 네, Making money 네. is art.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스튜디오를 갖다 팩토리라고 네. 불러가지고 네. 그림 찍어내고 근데 네. 그 정신이 약간 아무래도 패션에도 예. 영향을 가고 브릴로 박스 같은 게 굉장히 좋은 예죠. 앤디 워홀 예. 작품 중에 세제 박스를 그냥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예. 전시장에 그냥 전시해놓고 아트 작품이다 예. 이렇게 주장하고 이제 그런 문화가 아무래도 패션 쪽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룩으로 이제 정의를 하자면 네. 우리가 대체로 파리장 그러면은 아, 네. 시크라는 단어가 그쵸, 따라붙잖아요. 그쵸. 약간 꾸안꾸 같은 네. 느낌인데 사실은 신경 되게 많이 쓰는 네, 네. 뉴욕 패션을 이렇게 딱 정의한다.
뉴욕 패션이 굉장히 재밌는 게 뉴욕을 멜팅팟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네. 멜팅팟이라는 게 정말 수많은 인종,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서 섞여 있기 때문에 진짜 다양한 게 뉴욕 패션의 핵심인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조금 나눠보자면 맨하튼이 사실 하나의 섬이에요. 이 작은 섬 안에 한 블록만 넘어가면 너무너무 다른 지역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뉴욕 패션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퍼 이스트 사이드 룩이 있죠. 어퍼 이스트 사이드 룩은 하이 소사이어티 룩이에요. 그리고 가십걸의 배경 그렇죠. 가십걸. 예. 네. 가십걸에 나온 사람들이 입은 의상을 연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주중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에서 일하고 주말에 목요일부터 월요일 새벽까지는 결장에 가서 여유를 즐기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약간 유럽 패션 비슷한 듯 하면서도 그거보다는 조금은 더 심플한 뭐 섹스앤더시티의 샬롯 같은 스타일 여자라면 딱 맞을 것 그분이 같아요. 그분이 실제로 네. 그 섹스앤더시티의 어플리 스타일을 네. 살고 네. 맞아요. 그리고 테니스 치고 네. 네. 제가 한번 그런 룩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나 이렇게 보니까 컨트리 클럽 캐주얼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골프 컨트리 클럽에서 네, 입는 캐주얼이다. 네.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리조트 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제트셋 라이프 스타일이라고도 해요. 개인 경기비를 타고 다니면서 네.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게 있어서 제트셋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리조트 시즌이라는 게 아예 생겨버렸어요. 원래 이제 패션위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에 두 번인데 네. 5월, 6월에 이제 하이엔드 디자이너들이 그분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뭐 샬랄라한 드레스랄지 리조트에서 입을 것 같은 룩을 네, 선보이고 있어요. 아예 리조트 룩이라는 게 네. 따로 있다는 네네네. 거죠. 그러면 그 어퍼리스트 사이드 룩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스카 드라렌타. 하스턴에 이제 보시면 젊은 오스카 드라렌타가 딱 등장하잖아요. 네. 피날레를 날 안 시켜주면 난 안 서겠다 무대. 아, 대단하더라. 네. 이제 그게 오스카 드라렌타가 자기 브랜드를 지켜온 어떻게 보면 그 성격이 거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긍심. 그러니까 그 당시 브랜드들이 다 지금은 네. 로우엔드가 됐는데 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데 아직까지도 하이엔드로 뭐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남아있는 이유가 그런 고집. 오스카 드라렌타가 그러면 어퍼리스 사이드 대표 디자이너. 네. 카롤리나 헤라라도 그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아, 네. 맞아. 카롤리나 헤레라가 실제로 어퍼리스 사이드 지나가다 보면 쇼룸이 네. 엄청 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카롤리나 헤레라. 네. 근데 저는 이제 뉴욕 패션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게 제가 이제 뉴욕 다운타운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했잖아요. 네, 네. 다운타운은 아직도 많이 다르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59번가 북쪽으로는 잘 안 올라가는. 네. 근데 거기서 제가 그 접했던 그레니치 빌리지 뭐 약간 네. 소호 이런 이미지는 일단 굉장히 굉장히 터프하고 굉장히 다크한 룩이었거든요. 네, 블랙. 무조건 거의 다 까만색이었어요. 신발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군화처럼 생긴 약간 네. 워커, 헬무트 랑이나 그렇죠. 뭐 드리스 네. 반도튼 같은 네. 디자이너들 이런 거를 입으면 이제 우리 학교선 좀 잘 나가는 애들이었거든요. 네. 소호 패션은 왜 그런 식으로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소호는 원래 아주 예전에는 아티스트들이 작업실을 가졌던 공간이죠. 이제 그리니치 빌리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롭고 70년대 이제 히피들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이기도 했고요. 네. 그 지역이 너무 인기가 많아지면서 점점 더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로어 리스트 사이드나 이스트 빌리지, 최근에는 브루클린까지 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은 뭔가 기존에 있던 문화의 반항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쿨하다. 우리가 새로운 뉴욕을 대변한다. 그 위쪽에 있는 올드먼이나 어퍼 웨스트 사이드의 여피들과는 달리 네. 이런 도전적이고 젊은 감성을 선보이겠다. 이런 분들이 모여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캐주얼하고 조금 더 엣지 있다고 해야 하나? 네, 그런 룩들인 것 그러면서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깨부셔야 되니까 이제 하드코어하고 네, 뭔가 느낌이 항상 블랙을 네. 도전적인 느낌으로 좀 세 보이는 그렇죠. 네. 뭐 소호 룩의 대표 디자이너다. 소호 룩하면 알렉산더 왕이 있죠. 네. 근데 요즘에 좀 스캔들이 있으셔서 예예 좀 조심스럽죠. 예, 예, 좀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소호 룩이 있고 또 어플리스 사이드가 이제 브루클린 룩이 요즘엔 또 핫한데 브루클린이 힙하라는 게 난 너무 좋은데 방송 네. 나갈 때마다 얘기하는데 거기 가면 총 맞는 동네야 원래. 예, 예전에 원래 그랬었고요. 너무 힙해 지금. 브루클린은 사실 어떤 룩을 하나로 규정짓기보다는 인디 성향의 브랜드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디자이너 누구다 이렇게 규정짓기보다는 남들이 잘 모르는데 정말 수공 거의 수준으로 아주 작은 규모의 디자이너들 그런 디자이너들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신발 옛날에 가면은 뭐 철치 뭐 이런 브랜드 네, 옛날에 네. 가라 그러다가 지금은 이탈리아에서 20년 가죽 공부만 한 40대 초반에 어떤 은행업 때려친 분이 브루클린에다가 뭐 수제 신발 가게 차렸다 네. 이런 게 많더라고요. 브루클린이. 네, 뭐 모자 디자이너들도 거기 네. 있는 경우 많고 그게 굉장히 소규모로 누구 한 명을 꼽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런 재미있는 브랜드들이 많이 베이스를 하고 있어요. 간판도 안 걸고 장사해가지고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지. 맞아요. 겉으로 보면은 그냥 막 이렇게 웨어하우스처럼 생겼고 무너져가는 약간 물류창고처럼 생겼는데 막 안에 다 막 신기한 세계더라고요. 브루클린. 네, 좀 브루클린은 여전히 좀 그런 공간이 남아있어요. 네. 뉴욕 패션 역사를 얘기할 때 스튜디오 54를 빼놓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앤디 워홀부터 시작해서 시대에 쟁쟁한 분들이 다 그 클럽을 오가셨죠. 근데 사실 나쁜 짓 많이 하셨죠.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안 돼. 나쁜 짓 많이 하셨죠. 네.